안녕하세요, 갑돌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해서 받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건너온 애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짜잔! 요 하트하트한 넘나 귀요미예요. 요런 요 투페이스드의 유명한 하트 블러셔가 한 팔레트에 모여있는 진짜 개귀요미. 원래 요 각각의 하트들을 하나씩 다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합쳐진 애가 있다길래 냅다 얘로 질렀어요. 종이 케이스로 돼서 딸깍딸깍이를 할 수 있는 끼나란 팔레트인데 전 색상을 사고 싶다면 얘가 콤팩트할 수도 있겠지만 가지고 다니기에는 단품이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뭐고 와 이렇게 너무나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대박 예쁘게 생겼지? 팔레트 옆에 예쁘다고. 진짜 이 하트는 진짜 사랑이야.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미쳤어요. 이런 투페이스드가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 나라에만 팔아서 저는 엄두도 내지 못해서 부탁을 했네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좋겠어.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죠? 그럼 제가 발색을 하나씩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른 건 그 같이 화장할 뻔했지만 실패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쌉싸름한 초콜릿을 입술에 바르고 볼에도 발랐는데 얘를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살짝만 걷어내보고 저 귀요미들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6개를 다 발라야 돼. 힘들겠다. 이거 브이앱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요새 되게 애용하고 있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이렇게 보들보들한데 약간 뽀용뽀용 이렇게 흔들리는데 여기가 되게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는 브러쉬고요. 얘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사실 파우더 바르기에 너무 안 좋아서 버려놨다가 블러셔 바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먼저 요 죽은 듯한 핑크 코랄 컬러인 러브 행오버부터 발라볼게요. 아 처음 써보는 거야. 얘가 금펄이 느껴지는 죽은 코랄색이네요. 얘네들이 발색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닌가 봐. 이 브러쉬도 발색이 잘 되기보단 예쁘게 발리는 느낌이긴 한데 되게 붉은 느낌의 코랄인 것 같아요. 약간 아, 좀 더 핑키하네요. 발림 입자가 정말 고운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펄이 펄로 느껴지기보다는 약간 광택감처럼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두 번째 컬러 베이비 러브 컬러를 발라볼게요. 얘는 되게 죽은 살구 느낌? 아주 브라운에 가까운 살구 느낌인데 의외로 좀 채도가 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 잘 없는 컬러라서 되게 기대되네요. 왠지 아까 거보다 발색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얘는 여리여리한 듯 물드는 느낌으로 발색이 돼서 조금 넓게 발라봤는데 제 얼굴에서는 전혀 찍찍함 없이 되게 차분하고 좀 잘 볼 수 없는 느낌의 살구 컬러로 발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얘는 조금 사람에 따라 칙칙하게 발색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컬러인 것 같긴 해요. 되게 콕콕 박힌 것처럼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자르르한 느낌으로 자르르함이 느껴지나요? 일본이랑 똑같은데 이 색깔 되게 예쁘다. 자연스러워. 되게 자연스럽고 무난하게 데일리로 쓰면서도 의외로 살구 컬러는 보기에는 좀 칙칙한데 싶은 컬러들이 얼굴에 올렸을 때는 차분하게 예쁘더라고요. 뜨지 않고 예를 들자면 어퓨의 CR03이랑 더샘의 네이키드 피치. 다음은 요 세 번째 요 중에 가장 오렌지 느낌의 좀 녹슨 느낌의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야. 아무래도 외국 거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되게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좋네요. 저는 좀 톤 다운된 오묘한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라 오렌지가 느껴지네요. 되게 물들듯이 발색은 은은하게 돼요. 한 방에 빡 되는 나스같이 한 방에 빡 되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매끄럽지만 물들듯이 되는 느낌? 얘는 그리고 오렌지 컬러라 그런지 광택이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에요. 얘는 되게 금펄이 빡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도 잘 안나? 이런 광택처럼 올라오지. 얘는 되게 색깔보다 광택이 도드라지는 오렌지 컬러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 피부에 따라 발색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더 빠를수록 컬러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빠를수록 되게 광택이 올라와요. 광택은 되게 건강한 브론징 느낌의 오렌지 컬러.
베이스 컬러보다는 펄이 되게 도드라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색깔 자체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광택이 엄청 올라오는 블러셔고요. 다음은 요 네 번째, 요 중에서 가장 상큼한 느낌의 코랄 핑크 컬러를 발라볼게요. 역시나 아무리 색깔이 진해도 발색이 되게 은은하게 배어들어오면서 꼼꼼하게 밀착이 되는 느낌, 입자가 되게 고운 것 같아요. 이 브러쉬 탓인지 질감 탓인지 전반적으로 되게 은은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코랄빛이 강한, 조금 뭐라 그랬지? 엄하게 쨍한 느낌? 상큼하게 뽀얗게 올라오는 코랄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딥해서 불타듯이 올라오는 그런 코랄 컬러인 것 같아요. 그런 코랄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은 딱 봐도 보랏기가 많이 도는 오키드 컬러인 Justify My Love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얘는 오키드지만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의 오키드 컬러인 것 같아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은은하고 아무래도 좀 따뜻한 느낌의 오키드 컬러였다 보니까 약간 상큼한 느낌으로 베이비스럽게 피어오르지만 은근히 쫙 붙는 느낌의 핑크 컬러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톤다운된 느낌의 컬러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듯 딥하게 올라오는 컬러들인 것 같아요. 잘 나와?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자극빛이 강하게 도는 요 Your Love is King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여기 손톱으로 찍혔어요. 좀 슬프지만 이 예쁜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별로 슬픔이 좀 무마되네요. 요 컬러는 좀 뭐라 그래, 로즈 컬러? 지금 요 프레임이 보라색이라서 보라색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컬러 자체는 조금 따뜻한 축에 드는 회색기가 별로 돌지 않는 로즈 컬러인 것 같아요. 약간 웜한 느낌의 로즈 컬러라서 되게 기대되네요. 요 컬러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딥하면서도 되게 글래머러스할 수 있는 그런 톤다운된 컬러들이고 되게 웜한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옐로우 베이스 화장에 잘 어울릴 법한 컬러들. 근데 발색이 일단 여리여리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생각보다는 되게 톤다운된 로즈 컬러라기에는 좀 불타듯이 올라오는 쨍한 느낌이 강하네요. 얘는 조금 너무 홍조스러워질 수도 있을 법한 컬러일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본품에서 느껴지는 톤다운된 느낌보다는 좀 붉게 올라오는 게 저한테는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를 다 발라봤는데 저는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세 개는 조금 아쉬웠네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붉게 타오르듯이 올라오는 감이 강한 컬러들이고요. 형광이라기엔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진짜 달아오르는 듯한 붉은 컬러? 제 얼굴에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얘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약간 연보라스러운 느낌의 핑크가 배어 올라오는 핑크 컬러에서 좋았고 얘는 정말 차분하게 피치스러운 듯 하면서도 되게 은은한 넓게 발라줘도 예쁜 그럴만한 피치 컬러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얘가 펄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컬러보다는 펄이 도드라지던 오렌지 컬러. 사실 이 제품이 6가지 컬러를 다 갖는 게 중요하다면 팔레트를 추천하지만 이게 단품이 깍두 예쁘고 안에도 톡쟁이들이 완전 귀엽게 엄청 디테일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단품으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 샀음에도 불구하고 톡쟁이들 때문에 단품을 되게 사고 싶은데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또 얘가 나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6가지 컬러를 열심히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지금 볼이 약간 힘들려 그러는데 세포라가 있는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꼭꼭꼭 완전 꼭꼭꼭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제 마음에 쏙 든 토리템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눌러오세요. 이거 귀엽잖아. 이거 뭐야? 여기 밑에 챙겼구만.